안녕하세요. 백미암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이번 시간에는 또 다시 삼재띠인 닭띠죠. 네. 네. 신축년 2021년 닭띠 상반기 운세를 볼게요. 네. 우리 닭띠들 올해는 나가는 삼재입니다. 네. 나가는 삼재지만 그래도 또 작년과 올해 사이에 경사스러운 소식이 또 들려오는 또 연도수도 있거든요. 네. 태어난 연도수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. 또 좋은 소식도 있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꼭 나가는 삼재라고 너무 또 무겁고 또 어둡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네. 4월부터 살펴볼게요. 네. 우리 4월에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적으면 적은 대로 또 어떤 장사하시는 분이든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든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거기에 만족을 하시고 조금은 가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. 있으면 있는 대로. 그렇죠. 없는 대로. 그냥 어떤 벌리시려고 하신다거나 뭐 투자나 또 확장하시는 거는 이달에는 안 돼요. 네. 4월에는. 네. 그래서 혹여라도 주식이나 이런 거는 손대시면 안 돼요. 네. 손해 들어옵니다. 네. 손해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. 네. 4월에 시험 운이 있습니다. 시험은? 네. 혹시 뭐 어떤 자격증을 따시려고 하신다든가 네. 어떠한 뭐 공무원 시험 네. 뭐 이런 거 네. 시험 운이 있으니까 4월에는 해도 된다. 그렇죠. 5월 볼게요. 뜻밖의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. 그러면 그럼과 동시에 우리 조력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? 기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조력자라는 말이 맞을 것 같거든요. 기인보다는 조력자. 네. 그런 조력자 같은 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셔서 일에 어떤 성과가 좀 크게 들어온다. 네.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.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. 우리 닭띠분들 5월에는 말 조심하셔야 돼요. 혹여라도 뭐 안 듣겠지 하고 누구 험담을 하신다든가 어떤 막 이렇게 뭐 미움사계 또 막 이렇게 뭐 허수아비라도 놓고 막 찌른다든가 이러면 나한테 돌아온다. 그런 것들이 나한테 그대로 나한테 돌아온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자동차 뭐 자전거, 오토바이 등등 네. 움직이는 이런 물체를 조심하셔라. 네. 네, 그렇게 볼게요. 그리고 6월 보겠습니다.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네. 한 가지 일에만 목표를 삼으셔서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. 6월에는. 네. 그래야 좋은 결과가 들어오고 또 가정을 꾸리신 가정에는 또 행운이 온다. 그러나 6월에는 먼 곳까지 마세요. 가까운 데라도 어디 이렇게 뭐 날씨 날이 좋고 하니까 뭐 우리 캠핑도 많이 가잖아요. 근데 그쵸. 6월에는 삼가하셔야 돼요. 닭띠 특히 나가는 삼재 잘못하면 왜 삼재인지 알게 됩니다. 무슨 얘기인지 알죠? 세 가지의 재앙과 여덟 가지의 나쁜 거라고 하잖아요. 삼재 팔란이라고 말을 하는데 안 떠나시는 게 좋습니다. 네. 6월에는 네. 네. 7월 볼게요. 7월에는 초순하고 중순 사이에 어떤 재물은 들어오지만 또 바로 지출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달에는 좀 금전, 자금 관리 하셔라. 네. 그리고 문서운도 좋습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아까 전반적으로 닭띠 잠깐 얘기를 그쵸, 했잖아요. 올해는 경사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좋은 일이 많이 많이 또 나가는 삼재라고 해도 생각 외로 좋은 일이 많습니다. 네. 많고 변동도 드시는 일도 있고 막 그러니까 문서 운도 있습니다. 7월에. 네. 7월에 문서 운 잊지 마세요. 질병 운이 조금 안 좋습니다. 네. 건강이 조금 처지고 안 좋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건강에는 좀 신경 쓰셔야 돼요. 7월부터 이제 쫙 이제 들어올 거예요. 그러니까 7월 달부터는 건강, 질병 조심하셔야 됩니다. 가볍게 연기시면 안 돼요. 네. 네. 신축년에 상반기 닭띠 한 해 상반기 운세를 백미암에서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